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이 달림이죠.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지은 별명인데 성이 이제 문 씨여서 영어로 문이 달이기 때문에 달림이다라고 하는데 이 KBS가 갑자기 뭐 대통령 생일 노래와 관련돼서 논란에 휩싸였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이 양력으로 네. 1월 24일인데요. 네. 그때 얼마 이제 전이었죠? 예, 네. 우연찮게 KBS에 이제 열린 음악회도 이제 그날 있었던 겁니다. 방송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곡에 드보로작의 오페라의 루살카라고 하는 그 곡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게 송 투더 문. 부제가. 예. 송 투더 문이라고 하는 노래를 바로 강혜정 계명대 음대 교수님이 이제 불렀습니다. 송 투더 문. 예. 그러면은 해석을 하면 달에게 달림에게 바치는 보내는 노래죠. 노래. 예, 달림에게 보내는 노래. 네. 예.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잖아요. 네. 네. 봤는데 이제 뭐그 내용을 이렇게 자막에 나온 걸 보면 이제 달림이 전곳에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달빛을 비춘다. 이렇게 네. 그런 얘기잖아요. PD님 노래 좀 한번 쓱 깔아주시겠습니까? 예. 들으면서 얘기 나누죠. 예, 네.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이제 네. 혹시 이 노래가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는 노래 아니냐. 게다가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생일이니까 아하. 그런 의심을 뭐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김웅 의원이 지금 제기한 의혹이죠? 예, 예.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쨌든 KBS에서는 그게 아니고 네. 원래 그 다른 곡하고 다른 주제곡하고 동시에 이제 받았는데 네. 그중에 한 개는 다른 가수가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다시 좀 달라고 해가지고 네. 세개 곡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개 곡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뒤쪽에서 부르다 보니까 전체 편성 길이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 곡이 좀 괜찮겠다 해서 얘기를 했고 출연자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고 또 예전에도 한번 이 곡을 생일 즈음에 틀었다고 해서 아마 예. 김웅 의원이 의혹을 연속으로 튼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한것 같은데 글쎄요 조금 지나친 지적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또 지적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아니고요. 아마 박태출 의원이 지적을, 아, 그래요? 예, 그 기사 보도상으로 지금 박태출 의원으로 네네.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 생신 축하한다고 하면 뭐 국민들이 다 원래는 좋아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네. 좋아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이제 뭐랄까, 이제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서 네. 저게 일종의 이제 아부성 행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을 받는 수가 있고, 실제로 제가 20대 국회의원 할때 저쪽 홍릉에 키스트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시절에 키스트 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키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거기에 이제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재임 시절에 그분의 부친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그게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좀 비유맞추기나 아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지 않는 측면이 네. 있으니까 그때 그 순간 재임 시절을 피해서 동상을 세웠다면 좋지 않겠냐. 제가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퇴임하고 나서 전 국민들이 이렇게 해드린다, 방송국에서 해드린다 이러면 그건 또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시점이 좀 그러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보면. 그리고 또 최근에 KBS가 수신료 인상 얘기를 꺼냈다가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거든요. 게다가 또 KBS 직원이 뭐 부러우면 KBS 들어와라 이 글을 올렸다가 아예 뭐 KBS 인상료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논의가 불가해진 게 아니냐 이런 여당 의원 측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이 KBS가 또 노래 하나 튼것 같고도 안 좋은 시선을 받은 것 같습니다.